와, 이건 진짜 아이언맨 닮았네요, 마스크가. 시작하시죠. 안녕하세요, 다둥이차 이범입니다.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이요, 코나 2019년 코나 프리미엄이에요. 플렉스 프리미엄은 아닙니다. 그냥 프리미엄이고요. 옵션을 많이 넣어놨어요. 이 차주가 제가 아는 동생인데 왜 영상 안 올리냐고 진짜 왜 이거 구독 전화해서 이걸 구독 취소한다고까지 협박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서 올리려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냥 새 차예요. 완전 무사고에다가 그냥 새 차. 19년도에 나온 차입니다. 19년도에 나온 각자다. 19년도. 이 라이트가 바뀌었죠. 요새 물려가지고 요새 나온 차들이. 요즘 디자인이 다 그런 추세죠.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아이언맨 그 스페셜도 있는데 여기 막 마블 적혀있고 네. 색깔도 옷이 네. 슈트 색깔이잖아. 스티커 붙어있던데 그건 너무 애기들 타는 것 같아. 매니아도 무시할 수 없어. 매니아 친구.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흰색에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. 와, 그 파노라마 썬루프 다 달렸어요. 타이어도 세고 휠도 세고. 자, 파노라마 아니고 그냥 썬루프. 그냥 썬루프. 이거 축구방 감지기. 그렇죠. 이런 게 달려 있어야죠. 예. 베이지 모직 시트, 그 모든 시트가 다 달려 있어요. 일단 안에 실내 컬러가 베이지 톤으로 돼서 굉장히 화려하네. 통풍도 다 달려 있고. 이렇게 다 달렸어요. 네비 있고. 프리미엄이랑 옵션 다 있어요. 너무 하이프 있어요. 다 달렸어요. 요차 솔직히 오늘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올리는 겁니다. 오늘 팔릴 것 같은데. 아, 괜찮습니다. 그냥 새거. 그냥 새겁니다. 새거. 그냥 새거. 올 새거. 예쁘네요. 조금 맞고 여기 보면은 막 뭐라고 썼는데 모르겠어요. 로 와이드 스탠스. 모르겠어요. 무슨 뜻이죠?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아우, 진짜 고급스럽네요. 바닥도 이렇게 좀 해놔서. 이게 이쁘고. 뭐, 다 돼 있네요. 네. 여기 핸들 보니까 그 밸런스터 N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다. 네. 비슷해요. 뭐 아무튼 말이 필요 없이 예쁩니다. 예쁘고 멋있네요. 그냥 경유차예요. 별로 아니고 경유차고요. 이 차 제가 2,120만원 드리고요. 2,120만원 드리고 있고요. 싼 건가요? 싼 거죠. 신차가가 한 2,500 정도 하고요. 부가세까지 하면 2,700 정도 가거든요. 가격은 잘 못 받아요. 그러니까 딱 적당한 거예요. 원래 새 차, 금방 나온 새 차, 중고차로 됐을 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때 갭이 한 5,600만 원 정도 되는 걸 원하세요. 그런 분들이. 그냥 새 차인데 중고시장 나와 있는 차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 계신데, 근데 이 차는 지금 700갭이 납니다. 700갭이 나기 때문에, 이거 오셔서 보시고, 마음에 들면 가져가시면 돼요. 그냥 새 차예요. 새 차고. 하나, 제 거 영상 보시고, 비교 견적해 주시고. 이거 막 새 차라고 해가지고 화면으로 막 비싸게 팔아요 이거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2100 프리미엄이니까 한 2100에서 한 2200-300 사이 됩니다. 그 중에 정 최저로 내가 놓은 거예요. 적극 최저가로 자신 있습니다. 이 차는 금방 나갈 거예요. 그냥 뭐 새 차예요.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타이어 라벨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. 빨리 문의 주시고요. 문의 주신 선착순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 상담하는 것도 문의 주시고요. 항상 다른 차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꼭 비교,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.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. 비교해 주시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코나 2019년식 코나 프리미엄 모델 소개 영상을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
부탁드리겠습니다. 아!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오르고 있긴 한데 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 많이 주셔야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. 라이브 방송하면은 이게 성능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. 꼭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이브까지 하면 많이 네? 라이브 해야죠. 저분 보고 하라 그러죠? 저분 괜찮은데 저분 사분이랑 라이브 보죠?